이거는 이제 앞뒤로 HD 화질이에요. HD 네. 화질. 이거는 10만원에. 네? 뭐라고요? 10만원에 장착 다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비슷한 HD 화질 제품을 이제 평생 SD 카드 교체해 준다고 한 50만원, 60만원 정도의 작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와, 씨, 그딴 사기꾼 새끼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차량 필수 장착 아이템인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블랙박스 여러분들 아직도 속고 계신가요? 그 거품 있는 가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좀 피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돈을 아끼세요. 현직 블랙박스 장착을 하고 계신 사장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시장에 대한 실체를 폭로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세게. 자, 옆에 계신 분은요 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차량을 오늘 블랙박스 장착해주신 사장님입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께서 그 블랙박스 시장에 대해서 가격과 여러 가지 조금 예민한 부분에서 폭로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로부터 약간 어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어차피 좀 모자이크 처리할 거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탱이 맞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처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블랙박스란 무엇이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블랙박스는 먼저 사고 과실 비율을 좀 정할 때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피 도주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계죠, 블랙박스란 게. 아, 그러면 차량에는 항상 무조건 필수 조건이겠네요. 차를 좀 그래도 생각을 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설치해가지고 피해가 최대한 안 보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 블랙박스에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블랙박스가 가격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제품마다 성능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대와 그다음에 성능에 따라서 블랙박스가 다른데 좋은 점, 장단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번호판 식별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렌즈도 옆에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야 돼요. 광각렌즈? 네, 그게 좀 중요하고 일단 화질이 잘 보여야 그래도 물체를 그래도 선명히 보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성능은. 제가 오늘 장착한 QXD5000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QHD 화질이라고 하셨는데 그 화질이 솔직히 이제 멀리 있는 물체, 자동차를 봤을 때 보통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확대해도 깨지는 게 있고 안 깨지는 게 있는데 이 QXD5000 제품은 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나요? 저도 지금 QXD5000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녁에 아예 빛이 없어도 그래도 다른 블랙박스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컴퓨터로 했을 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장님 말씀과 같이 비싼 제품은 좋습니다. 자, 아이나비 광고 아닙니다, 일단.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블랙박스와 안 좋은 블랙박스, 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좀 거기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블랙박스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거.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블랙박스들은 이제 좀 어디서 눈탱이 맞고 오셔가지고 네. 좀 가격도 비싸게 하셨는데 너무 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로 하신 분들. 실제로도 가격이 비싼데 성능이 안 좋은 블랙박스가 있나요? 손님들은 이제 모르시니까 그냥 아 이거 좋다고 하면 아 그러냐 돈 주고 그냥 달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원가 자체는 싼데 그 업자들이 가격을 부풀려서 좋은 제품이라고 한 다음에 그 마진을 더 얻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 요즘은 그런 블랙박스 업자들이 좀 있나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서 뭐 평생 SD 카드를 뭐 고장나면 교체해 준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부풀려가지고 설치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막상 저희 가게 와가지고 이거 어떤 거냐 물어보시면 저희가 보면 완전히 화질도 안 좋고 그 가격에 비하면 너무 안 좋은 블랙박스를 달고 오시니까 좀 속상하죠. 제가 이제 뭐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덧대어서 말씀드리는데 SD카드, 솔직히 SD카드 평생 교환을 해준다는 건 약간 상술 아닌가요? 솔직히 SD카드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너무 상술이고
고장이 나더라도 뭐 그렇게 빨리 고장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마트 가면은 싸게도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게 장착을 하시고 오시니까 좀 웃긴 게 저 같은 경우 차가 이제 엄청 많이 타봤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SD 카드를 항상 좀 기가수 높은 걸로 갖고 다니는데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셜에서 이제 사시면 이제 쿠팡이나 팀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구매하시면 진짜 엄청나게 저렴해요. 전혀 그 깎아준다는 거에서 평생 무료 이런 상술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블랙박스마다 이제 성능하고 가격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좋은 블랙박스 좀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어차피 광고 아니니까 대놓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성비 제일 좋은 거는 파인 LX 3000이라는 제품이 앞뒤로 FHD로 깔끔하고 그리고 가격 대비에 되게 성능도 좋고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를 LX 3000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지금 요 제품이죠. 요 제품인데 요게 이제 뭐 깔 수는 없지만 요 제품이 엄청 이 사장님네 샵에서 제일 핫하고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데 가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요거 지금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죠? 소비자가는 아마 20만에서 25만원 사이에 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오시면 17만원 17만원이요? 네, 17만원에 장착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블랙박스 제거하는 것도 이제 따로 요금 안 받고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국산차와 수입차도 솔직히 원래 더 추가 금액이 없나요? 수입차에 대한 추가 금액? 원래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더 받긴 하는데 그러면 저 세경 구독자분들이니까 세경 TV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을 향해서 좀 그냥 국산차 가격과 좀 싼 가격에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춰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 그러면은 요거 LX 파인거에 파인 여러분들 블랙박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여기 파인 LX 3000 최신 신상이죠 이것도. 네네. 이게 지금 장착비 포함 17만 원. 와, 17만 원에 FHD인가요 이것도? 이거 앞뒤로 다 FHD예요. 아, 네. 앞뒤로 FHD. 32기가 들어가고 인형 무상 AS. 근데 저희한테 오시면 고장 나면 바로 바꿔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수입차는 장착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로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사장님이 세경 채널을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수입차, 국산차 관계없이 국산차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17만원에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제거비용까지 작업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7만원입니다. 진짜. 와, 그럼 엄청 저렴하네요. 진짜. 네. 정말.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저 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거를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보면은 위니 HX200 시즌2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위닉 그리고 여기 HX200 시즌2 요거는 얼마인가요? 지금 이거는 다 잘라놓고 원래 소비자가가 얼마인가요? 원래 소비자가는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에 달리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앞뒤로 HD 화질이에요. HD 네. 화질 이거는 10만원에 네? 뭐라고요? 10만원에 장착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도매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장착이 그 가격이 된다고요 이게? 네, 10만 원 해드릴게요. 와, 여러분 지금 요 제품 요것도 완전 싸구려 제품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어느 정도 급이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전후방 HD 써있고 풀터치 3.5인치 터치스크린 이거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요것도 보통 진짜 잘나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위닉 HX200이라고 치시면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거 얼마예요 인터넷 치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블랙박스들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장착해주시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확실합니다. 아까 이거 얼마라 했죠 인터넷 가격으로? 3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인터넷에서 30만원 가까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착하시면 장착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7만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요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밝혀지는 거예요? 다른 샵에서는 진짜 거품이 존나게 많이 꼈던 거죠. 이만한 가격인데 거품이 이만큼 껴서 자기는 약간 좀 생색도 내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아무튼 간에 거품이 진짜 많은 겁니다. 블랙박스는 여러분들이 도매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불러서 말하는 만큼의 가격에서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어쨌든 간에. 예,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여기는 딱 진짜 박리담에, 박리담에 많이 팔고 적게 남기자. 요걸로 손님의 손님을 친구의 친구를 부르자. 요런 마인드로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라서 여긴 진짜 믿고 오셔도 됩니다. 작업도 짱이에요. 진짜 엄청 꼼꼼해주세요. 맞습니까? 맞고요. 모르시면 호구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 하나 있어. 차가 존나 많아요. 여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하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업차들이 항상 지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인데도 차가 샵 안에 지금 한 4대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샵 밖에 대기 중인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차 출고차도 많고. 아, 그거 하나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미리 예약만 주시면은 바로바로 작업해드리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저렴히 하시는 게 손님들이 또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대망의 QXD5000이죠. 아이나비 QXD5000. 요게 지금 인터넷가로 얼마죠? 40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게. 40만원. 요 40만원 가까이 해요. 근데 사장님이 세견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 보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수입차, 국산차 관계없이, 그리고 기존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도 탈거를 하고 새로운 QXD5000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거기다 딜러가, 소비자가 말고 딜러가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32만원에 장착해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요 QXD5000 제품 32만원에 장착을 해주신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이거 광고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 업장을 저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인스타그램 메시지 아니죠? 아이디 위에 내용에 적혀 있으니까 거기 아니면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기 업체 주소랑 연락처, 사장님 연락처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샵은 블랙박스 거의 전문으로 하는 샵인데 그 작업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작업을 조금 느슨하게 하시면은 약간 차량 주행 중에 약간 이제 배선으로 인한 소음이, 잡소리, 차에서 잡소리라는 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배선이 뭐 씹힌다든가 그러면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장착을 잘 해드리는 편입니다. 애초부터 장착을 잘해야지 중간에 불편한 점이 없는 거네요. 예, 예, 좀 선을 뭐 퓨즈에다가도 잘못 엮으면은 또 중간에 전원이 나가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점이 있죠. 잘못 달게 되면. 자, 그런데 사장님의 블랙박스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장착점 다른데도 봐도 좀 저가형부터 좀 고가형 블랙박스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당연한 뻔한 질문이겠지만 이렇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뭔가요? 가격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가형을 갖다 놓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중간 등급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걸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고가형으로 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거 세 개죠? 일단은 이렇게 저가형, 뭐 중가형, 고가형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가형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제 구실은 다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존나 고가형이라고 해서 막 여기서 로봇이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 차이예요. 아이나라는 거는 약간 브랜드를 약간 광고를 많이 때려가지고 좀 이미지가 좋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거는 이제 찍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가격을 다 공개해줬잖아요. 네. 이거 가격 공개도 되나요? 이 제가 업로드해도 될까요? 유튜브 영상에? 아, 충분히 하셔도 되고. 네. 뭐 더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계속 비싸게 파셔도 되고 이거 보시면은 조금 더 가격을 내려가지고 파시든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가져온 가격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들어오는 가격은 똑같고. 네. 이게 뭐 시공 가격이 조금 저희가 싸게 얘기했다고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에 들어오고 저희는 조금 더 적게 받고 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가짜 진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렇게 속여서 팔면 장사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업자분들마다 다른데 뭐 비싸게 조금 파느냐 아니면 여기 사장님처럼 이제 저렴하게 많은 손님들을 끌어오느냐 이건데, 이 사장님이 약간 양심적으로 솔직히 여기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30만 원짜리 45만 원, 50만 원 팔면 그 씨발 사기꾼 아닙니까 그건? 아, 나는 그런 데 봤어. 근데 말은 안 할게요. 아, 그런 사장님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양심을 파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일단 찝찝하지 않을까요? 일단 네. 하고 나서도 아 이거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제각 받고 해드리면은 기분도 좋고 손님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작업을 하는데 작업 비용은 아까 이제 국산차 이제 그대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독자분들은. 근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수입차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차보다는 마감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조금 더 약간 힘든 점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별로 차이는 크게 안 나서 저희는 똑같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약간 가격 부담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 차이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예, 위험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웬만한 차들은 다 작업을 해봤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자신감이 뒤지시니까 오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즘 블랙박스에 장착하시면서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좀 언급하시면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조배터리는 필수로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보조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주차 녹화를 들어가고 나서 조금 더 오래 녹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루에 한 번씩 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조배터리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오래 주차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하시는데 블랙박스에도 저전압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려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요즘 들어 많이 찾고 계시는데 배터리를 보호하시고 조금 더 오래 녹화를 원하시면은 보조 배터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전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을 하시면은 장착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적이 없습니다. 뭐냐 이제 차량을 오래 세워둬도 한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으면은 블랙박스를 그냥 꺼놔요. 어차피 카메라 같은 게 이제 보안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조 배터리를 안 하고 저전압 기능을 딱 걸어 놓으면은 보통 몇 시간 정도 녹화가 되고 꺼지나요? 보통은 10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녹화는 되는데 그거는 차종의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뭐 자동차 배터리 또는 그다음에 화질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는 점 맞죠? 예, 맞습니다. 세게.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샵보다 유난히 가격이 좀 저렴한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진짜. 굳이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간단한 작업이에요. 간단한 작업. 그냥 전원만 연결해주고 유리에다 붙이면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블랙박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남겨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해도 약간의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작업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숙련자라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있는데 굳이 이만큼 가격 받을 거를 이렇게 눈탱이 쳐가면서 받으면은 속이 후련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사장님 약간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니까 좀 피하려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장님 가게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랙박스가 이렇게 이거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절대 광고 아니에요. 아이나 광고 아니고 파임 광고 아니고 위닉 광고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이 실제 폭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비교하려고 이렇게 들은 거고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 장착할 때 좀 가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위닉 10만 원, 그렇죠? 17만 원, 32만 원. 근데 유난히 이거 너무 비싸다. 17만 원. 이건 저도 싸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 좀 비싸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지금 요거하고 성능이 뭐 많이 차이 나나요? 그냥 FHD 이거는 QHD. 여러분들이 일반 딜러분들이 장착해줘서 출고하는 차들의 그 블랙박스는 요거예요. 요거 거의 다 80%가 이거예요, 진짜. 근데 요거 중간에 요 LX 3000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수입차 뭐 다 포함해서 그냥 장착비 포함해서 17만 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가성비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비싼 감이 있지만 QXD5000, 아이나비 QXD5000은 32만 원. 지금 뭐 장착하고 뭐 탈거하고 딜러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수입차 국산차 작업 비용을 다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블랙박스 작업을 하고 나가실 때 세경 구독해야지 안 하셨던 분들은 세경 구독해야지 좋아요 눌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여러분들을 달래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장님 세경 TV 구독자 맞으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세경TV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굳이 저희 가게로 뭐 안 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다른 곳 가가지고 너무 비싸게 작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사장님 네. 속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보였습니다. 아, 자 그리고 사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이런 이제 비슷한 HD 화질 제품을 이제 평생 SD 카드 교체해 준다고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작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와, 씨, 그딴 사기꾼 새끼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요거 지금 사장님 가게에서 10만 원에 작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위니 요거를 다른 업 업체에서 뭐 SD 카드 평생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상술에 넘어가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의 작업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런 족 같은. 인터넷 가격이 비싼 이유와 그 판매자들이 좀 눈탱이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인터넷가를 비싸게 이제 측정을 해놓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이제. 그게 있죠. 네. 그럼 거품이 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블랙박스 시장이 진짜 제가 봐도 거품이 엄청나게 껴 있어요. 진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대충 가격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거품이 엄청나게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비 당연히 작업비 받아야죠. 공임비 받아야죠. 하지만 공임비가 제품 가격을 넘어서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거품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인터넷가가 이만큼 잡혀 있고 여기서 한 만 원만 싸도 손님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봐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받겠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라 내려갈 수가 없는 가격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SD 카드가 16기가, 32기가가 보통 평균으로 이렇게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64기가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려고 해드릴 테니까 가격 한 2, 3만 원만 더 달라 이런 쌉소리를 하시는데. 보시면은 그거 2만 원이면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블랙박스 속지 않는 방법, 좀 돈 아끼는 방법, 굳이 이 가게에서 장착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장님 장사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 이제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따로 업체 연락처랑 상호 그다음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모자이크예요. 이거 노출 안 할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장님을 모시고 블랙박스 눈탱이 맞는 거와 돈 아끼는 방법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업체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자리를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거품이 있는 가격에 장착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차 출고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블랙박스 장착을 하실 예정이라 아니면 바꾸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블랙박스 거품으로부터 피하시는 그날까지 제 세경TV 영상은 계속됩니다.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하고 유쾌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경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